자기야, 너무 오른쪽으로 던지면 안 돼. 잡았어? 잡았어? 왜 그래? 던졌다! 던졌다! 자, 갑니다. 자, 가요. 자, 가요. 자, 가. 가자. 자, 갑니다. 가자. 출발! 잘 될 겁니다. 꼭 나올 거예요, 감생이. 뿅뿅뿅. 감생이, 가자,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세척의 그 한섬, 한섬 해변에 왔고요. 현재 비가 많이 와요. 많이 오고. 저희가 여기 이제 새벽 3시에 출발을 해서, 그래서 여기 한 대략 한 6시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 포인트로 옮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하자 해서 지금 왔거든요. 비가 많이 와요. 요 두 개는 580대, 그 JWP 거, 그리고 센터플에 있는 거는 T500이에요. T500은 오늘 제가 할 거고, 여기 580은 우딸 교주님이 하실 거거든요. 화이팅! 아프리카 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예, 을따 교주님 반갑습니다. 을따 믿지? 네, 안녕하세요. 교주 반가워요. 예. 자, 저희가 반가워요. 아, 조용해. Nope. 저희가 유튜브 구독자가 16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빵빵. 예, 이제 1600명이 넘었다고. 1600명이 넘어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2000 구독자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현재 미끼는 참개지렁이랑 개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해에서 참지렁이랑 그 다음 개부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T500은 참개지렁이, 그리고 580대는 하나는 개불, 하나는 참개지렁이. 그렇게 해서 던질게요. 저희가 오늘 외롭지가 않아요. 갈매기가 지금 한 100마리 이상 있어. 여기 다 보이시죠? 이거 다 갈매기예요, 갈매기. Nope. 저 오늘 반상해.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낚시를 조금 안 가시는 그 조사님들 많으시죠? 미끼를 다 끼우고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받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뱀, 두 개. 뱀 같아, 뱀. 두 개. 뱀이 왔어요. Nope. 그러니까. 갭을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1100원이에요, 1100원. 지금 동해에서는 2000원 넘는데요. 구하기 힘들대요. 갭을 사실 분들은 그 인터넷에 갭을 수산 치시면 나오거든요. 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갭이 아니여? 와우. 살아있네! Nope. 내 거다, 입지? 나 갔다 올게! 달려라! 맞아? 쿠킹을 해야지, 이 사람아. 어디가 온대? 고마워! 바보네, 바보. 바보네, 바보. 아니, 그거는 왜 쏘는 거야? 앞에까지 왔는데 놓친 거예요. 어떡해. 진짜 이만했는데. 오빠. 아. 오빠 그거한테 너무 이만했어. 나 진짜 앞에까지 왔는데 놓쳤어. 어떡해. 여기 앞에까지 왔는데. 아니, 그다 오겠는 거. Nope. 아, 속상하잖아. 그래도 나름대로 해변에서 첫 캐스팅인데.
여기 앞에까지 왔는데 왜 그게 왜 떨어져 나가냐고. 그냥 파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앞에까지 왔는데 진짜 컸어. 장난 아니야. 주차하시고 여기에 지금 세븐일레븐 있어요. 편의점. 근데 편의점은 24시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문을 열더라고요.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물이 흘러서 바닷물하고 만나요. 지금 산책 코스를 해가지고 잘 해놨거든요. 그 좋은 점이 화장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딱 보이시죠? 근데 수세식인지 푸세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푸세식. 뭔가 뚫려있어. 갈매기님들이 지금 반상회를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반상회를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보이시죠? 저기 앞에 여기 이렇게 아까는 저희 쪽에 있었는데 저희가 딱 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여기 다 갈매기 반상회. 여기는 뭐 공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아니면 텐트를 치는 건지는 모르겠고 해변이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냥 아담해요. 자리만 잘 잡으면 낚시하기는 굿. 요 뒤로는 이렇게 기차가 여기가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뭐야 황어야? 이거 맞아. 아까 내가 놓친 거 뭐야? 이거 뭐야? 농어야 뭐야? 황어 같은데? 이거 내가 아까 좀 전에 놓친 거. 미치 대박. 내가 캐스팅한 거야. 근데 나 포인트 알아. 날렵해. 아니 다 물어볼게. 너 농어니 황어니? 아. 농어래. Nope. 농어. 어쨌든 내가 해변에서 황어래 황어. 어쨌든 내가 캐스팅해서 잡았잖아. 저 양반은 꽝치고 있는데. 그니까 점 없어. 점 없으니까 황어 맞네. 아 피부과 가서 뺐대. 일단 냄새가 구려. 야 냄새가 구려 다녀. 냄새가. 여기 그냥 바로 앞에다가 던지면 황어 겁나 많아요 여기는. 근데 피부과 가가지고 저기 점 뺐다는데 저번 주에? Nope. 나 오늘 뭔가 잡을 것 같아 느낌이. 쓰레기 봉투 이게 예전에 저희가 그날 그 쓰레기 줍는다고 이 쓰레기 봉투를 엄청 많이 샀어요. 근데 봤더니 웬걸? 삼척거야 삼척거. 완전 땡 잡았죠? 제가 그때 안 버리고 다 챙겨놨거든. 오늘은 쓰레기 여기다 버리겠습니다. 자 쓰레기는 깨끗하게. 유튜브에서 우리 저기 으따님이 사람들이 막 다들 그 무슨 교회 단체 교주인 줄 알고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 이제 방에 와가지고 낚시 채널인 줄 알고서 다들 놀라는 거예요. 날씨는 구려도 여기 이렇게 뷰를 보시면 여기 경치가 이렇게 좋아요. 딱 이거 보시면은 경치 좋죠. 왼쪽 왼쪽 보여. 자. 자 다시 이제 왼쪽도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을 보시면 뷰가 이렇게 좋아요. 지금 그나마 아파트하고 산이 막아주고 있어서 바람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바람도 많이 분다 했는데 그나마 바람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못 잡았는데 미치가 나보다 더 잘해? Nope. 굉장한 황순생 잡았어요. 황순생. 자 저희 밑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비는 엄청 와요. 비 엄청 오죠. 잡았다. 또 뭐 잡았어. 자 고기 또 황순생. Nope. 황순생 일수. 아 이수잖아. 왔다. 황순생 크다. 아까 또 놓아준 거 그거 잡은 거 아니야? 아 떨어졌어. 자기야 장갑 끼고 보여줘.
한선생 이수재. 어, 보여. 어, 나 그래도 제가 해병나시가 지금 처음이잖아, 그지? 이수. 한선생 이수재. 자, 꺼져! 시골 장군님이 별풍선 두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마리풍.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마리풍 쏘셨네. 우리 시골 장군님께서. Nope. 와, 나 대단해. 나 오늘 황사대 10마리 잡는다. 엄청 실해요. 살아있네. 자, 사실 저 진짜 이런 거 한 적 없거든요. 어머, 미안해. 오, 재밌네, 낚시. 내가 이렇게 재밌는 걸 왜 안 했을까, 여러분? 자, 끝에 떼어진 거는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끼고 올게요. 오빠, 나 와, 여기까지. 어? 뭐가 딸려온대요. 황선생 아니야? 날이요? 와, 되게 멀리 던져온다고 황선생 같은데. 아, 장담하는데 이게 뭐냐고. 지난번에는 장어만 잡더니 오늘은 황... 이것이 무엇이냐고. 이게 환장어네. 이게 뭐예요? Nope. 근데 크네. 원래 황선생이 원래 저렇게 커요? 꽝 치는 것보단 낫잖아. 그래도 어쨌든 손맛은 봤잖아, 손맛은. 오늘은 황선생 날이다. 황선생. 황선생. 황선생, 아! 황선생 잡았습니다. 삼수째. 삼수째, 황선생. 가라, 가라, 황선생. 알았어. 잠깐만요. 미찌가 잡은 황순생 삼수째입니다. 삼수째 보셨죠? 미찌 낚시 겁나게 잘하죠? 이 미찌요. 대대로지 친구입니다. 어이구 경사네. 아, 내가 지금 이게 뭐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환장하겠네. 왜 나는 이렇게 비가 오냐고. 환장하겠네. 와, 와, 굿. 와우. 물 나오는 거 봐. 수건 안 챙겨서 큰일 뻔했대. 자,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잘 던졌어, 아주. 아주 좋아. 오늘의 먹방은 수육. 수육입니다, 수육. 수육인데, 저는 오늘 물 없이 제가 수육을 만들 거예요. 다 보여줘야지. 어, 보여드릴 건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레시피는 정말 간단해요. 자, 재료는 대파, 양파, 그리고 월계수 딱 세 가지만 필요하거든요. 저희 동네 그 정육점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근데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저희가 이걸 해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 입에서 녹아. 살살살. 아이스크림 같아. 아주 그냥 물 없이요. 예, 물 없이. 자, 오늘 오겹살로 해서 수육을 만들 건데 지금 준비할게요. 빠밤. 자, 오늘의 요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육.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대파, 양파. 대파 앤드 양파 앤드 그리고 어디서? 월계수 어디 갔어? 없어도 돼. 어? 아, 여기다. 자, 우리 정년장 사장님께서 협찬해 주신 월계수. 자, 월계수는
이렇게 외계에서는 왜 까는지 아시죠? 그 냄새 잡내 없애기 위해. 돼지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자 이렇게 대파를. 자, 이 대파 먼저 보여주고. 대파를 요 정도 밑에. 크기로 해서 요 밑에다 깔아요, 여러분. 그렇지. 그런 다음에 양파를 이렇게 위에다 덮어요. 덮은 다음에 네. 그냥 고기 올려. 야 올려. 올려. 올려버려. 파파. 파파. 됐어. 이러고서. 40분간 아이고 40분간 침 겁내 튀겼네. 40분간 그냥 물 없이 물 아니 물은 안 넣어요. 물은 아예 안 넣습니다. 물 제로. 40분 동안 이거를 그 약한 불에 제가 그냥 놔둘 거예요. 그런 다음에 40분을 그렇게 하고서 10분은 그 센 불로 약간 센 불로 10분만 그렇게 해주시면 끝나요. 이거를 삶게 되면은 대파랑 그 양파에서 물이 나와요. 자 이제 팁입니다. 물 안 넣었어요. 물 아예 안 넣었어요. 약불로 불 조절 약하게 아주 약하게 했죠. 이 보시면 시간이, 약하게 했어요. 시간이 57분이니까 11시 40분까지 예 11시 놔두세요. 40분까지 한대요. 또 잡았어 황어. 아따 지겹네 진짜. 내 걸만 걸린다. 나 오늘 사수했어. 와 여러분 황어 나 근데 내가 해변 낚시 해가지고 황어 사수했어. 와 황어 진짜 커. 예이씨 예이씨 발로 빵 차버려. 어? 발로 한대 뻥. 그만 나 이씨 그만 나 이씨 너 이씨 아 진짜 지겹네 진짜. 장어 이제 그만 잡고 싶다. 어? 뭐야? 여러분 어? 어? 여러분 어떡해요. 지금 물이 여기까지 다 들어왔어요. 웬일이야. 잘 보내드리고 올게요. 근데 힘이 엄청 세. 진짜 커. 뭔가 그 파도에 끌려갈 것 같은 느낌? 오 살벌하죠? 우우우우우우우우 사실상 여기 한섬은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쪽이 포인트래요. 포인트고 한섬은 이렇게 되게 아담해요. 뒤에 아파트도 있고요. 이렇게 어때요? 예쁘죠? 우후 이렇게 동해는 그 낮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가 세잖아요. 근데 이제 밤만 되면은 바람도 죽고 파도도 죽더라고요. 라라라라 먹방으로 자 엄청 부드러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물을 안 넣었는데 이 파랑 양파에서 물이 나왔어. 우선은 아직 안 익은 것 같은데? 아 익었어. 거짓말 하지 마, 이씨. 아직. 있어 보이는데? 아, 오겹살이라서 그래. 없잖아. 익었어. 익었어요? 맛있게 잘 익었네요. 오겹살이라서 여기가 껍다구가 두꺼워. 자, 먹어. 맛 어떤가? 말해봐. 맛있냐? 맛있지? 부드럽지? 나도 한 입. 아우. 근데 이거 오글거려서 더 진짜 맛있다. 와 짱짱. 아니 칼로 잘라도 돼요? 아 진짜 맛있어. 진짜 이거 막걸리 각이다. 막걸리가 막걸리가 사먹었어. 안돼 오겹살이라서 지금 나 막걸리 막걸리 사올게요. 막걸리 한잔 하고 밑재랑 한 소금 자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파도에는 못합니다 낚시. 진짜 맛있어요. 물은 대파랑 양파에서 생긴 물 아예 일절 안 넣었어요. 물은 외계수는 꼭 넣어야 돼요. 돼지 잡내가 없어요. 자, 잘 썰어주세요. 자 여러분 예쁘게 꾸밀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이 자리에 아재 그냥 팍팍 꾸밀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해서 썰어가지고 그냥 아재 오빠 먹어.
현재 비는 그쳤어요. 파도가 너무 세, 진짜. 장난 아니야. 동해 사시는 분들은 이게 센 파도가 아니래요. 딱 좋대요. 딱 좋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티가 많아요. 그 알죠? 그거 뭐지? 몰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쫓아왔는데 또 오늘도 개고생을 하네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안녕!